아, GV80이 뭐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느낌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처럼 2년 동안 GV80 찐 오너로서 타본 입장으로서는요, 많이 변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2년 동안 타고 있는 우리 21년형 GV80, 그리고 뭐가 다르지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건 23년 최신형 GV80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A8 한 대하고 GV80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A8은 이거 좀 타다가 다음엔 좀 뭘로 바꾸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해요. 근데 이 GV80은요,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가족용으로든 혼자 타든. 그리고 아, 이게 볼메 디자인인 거 알죠? 한 번씩 주차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뻐요. 그지? 그 웅장한 느낌이 확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랑 옆에 같이 서 있어도 너무 이쁜 디자인이거든요. 이제는 웬만한 수입차한테 꿀리지 않아요. 오늘 갖고 온 요 23년형, 이거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송PD, 이거 자주 끌고 다니는 입장으로서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지? 일단 외관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차 가격은요, 한 3,400 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가도 뭐 3,400 올랐으면 티라도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티가 안 나. 아까 내가 잠깐 운전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와, 특히 이 승차감 개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따 운전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GV80이 부동산하고 비교하자면 좀 살짝 강남불패 같은 느낌? 요즘에 이제 반도체 수급도 원활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면서 대기기간이 엄청 짧아졌어요. 이거 원래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지 알아요? 보통 2에서 3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개월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현대자동차 그 공장에 계신 분들이 주말 특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재고가 좀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사실 G80 같은 경우 이제는 3개월이면 받는데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도 10개월이면 받는데, 빨라도 경기도 안 좋고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취소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받을 때쯤 됐는데 금리 인상이 심하니까 이제 아, 나 취소할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요 GV80하고 GV70 요 두 차종은 아직도 강남 불패라고 합니다. 아직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요 헤드램프라든지 그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갖고 온 게 브론즈의 그린이라고 이제 무광 컬러인데, 이것도 좀 색다르긴 해. 그죠? 맨날 우리 흰색만 보다가 벌써 이 페이스리프트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헤드램프가 이제 지구공 같이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얇고 긴 눈빛 알죠? 그걸로 변하게 되고, 여기 밑에 그릴 모양이랑 살짝씩 바뀌어서 벌써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번 연도 12월 달에 나온대. 근데 그것도 1년 기다려야 되거든. 1년 기다렸다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24년도에 타는 거야. 갈등이 딱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안 오르겠어요? 지금 이것도 3,400 올랐는데 이제 그때쯤 가면 무조건 9천만 원대 사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돈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외제차 보이잖아. 독삼사 보이잖아요. 또 아무리 제네시스 위상이 올랐어도 틀린 그림 찾기야? 뭐가 바뀐지 하나도 모르겠죠. 일단 보시면은 이쪽에 오늘 갖고 온 차가 2.5인데 이 휠 타이어를 이제 20인치 이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제네시스 마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뒤에도 들어가요.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네시스 마크가. 사실 이거는 이제 GV80 차주 정도나 좀 알 수 있지 일반 분들은 뭐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쉐린 타이어가 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우리는 없네, 여기 제네시스 마크가. 여러분들, 저희 거에는 스티로폼 하나 달려있네요. 나는 왜 22인치 아니야? 아, 22인치 하면은 승차감이 딱딱해. 그래서 일부러 20인치 한 거예요. 아, 이게 휠 인치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느낌 갖고 싶으면은 20인치로 고르세요. 이게 가성비가 좋아. 그런데 나는 오로지 멋이다 하시는 분들은 22인치로 고르세요. 20인치가 좀 승차감 측면에서 좀 더 말랑말랑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요번에 바뀌었더라고, 승차감이. 나 진짜 무슨 독삼사 느낌 나는 줄 알았잖아. 얘는 통통 튀거든요. 아, 거기서 내가 2년을 또 더 기다릴걸. GV80 쿠페도 나오는 거 알아요? 이쪽이 이렇게 깎여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모델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차는 좀 독삼사 수입차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저렴하고 이 넓은 공간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런 용도인데, 쿠페형은 과연 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까봐야 알겠죠? 이것도 처음에는 와, 별로야, 왜 이렇게 비싸 이러다 지금 초인기 차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20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 색상이 블루 듀베이지 투톤인데, GV80 뽑는 사람 거의 70% 이상이 이 색깔을 고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데도 때 들타는데 뭔가 색감적인 조화. 보통 블루 앤 베이지가 길리거든. 근데 이 색상이 좀 이쁘기는 해요, 많이. 근데 우리 거는 보시면은 안 돼! 이게 바닐라 베이지 이제 투톤인데 이제 슬슬 똥가루가 싸기 시작하네?
어디? 어, 이런 데들이 이제. 괜찮아요? 어, 근데 이 정도면 관리는 잘한 편이에요, 되게. 관리를 안 했는데, 그치? 아, 요 베이지 색깔도요, 생각보다 많이 더러워지진 않아요. 오. 그래서 요 색깔도 이쁜데, 아까 얘기했던 저 블루 둔베이지 투톤. 저 색깔은 이제 우리가 안 타본 색상이다 보니까 좀 더 신비롭긴 해요. 가장 크게 바뀐 거 알려줄까? 요쪽 보면은, 요쪽에 이제 통합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저 컨트롤러가 이제 지구공 같이 바뀌었어요, 페이스리프트는. 이거 말고? 아, 23년형은 어때? 뚝 튀어나와 있죠? 뭔가 이거 또 새로운 느낌 있지 않아요? 이게 찐 오너로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쓸 때 뭐 크게 막 불편한 느낌은 없는데 튀어나오면 이렇게 돌리기가 더 쉽긴 하겠죠? 어. 저건 손가락으로 돌려야 되잖아. 맞아. 그리고 네. 쓸 일은 별로 없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더 편해 보여.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초반에는요. 맨날 이거 드라이브 모드 있죠? 이걸 요걸로 돌리고 그랬어요. 아 진짜? 네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은 요 기어 변속기가 요쪽에 그 그랜저 같이 칼럼식으로 달린다는 또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럼 요쪽이 이제 되게 여유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최대 단점이 뭐예요? GV80 차 크기 비해서 수납 공간이 적잖아요. 솔직히 컵 꽂고 여기 물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알죠? 그래서 맨날 우리 차가 쓰레기통 되는 거잖아요. 난 깜짝 놀래 탈 때마다. 오버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는 요런 기어 변속기가 없어지면은 요쪽이 이제 수납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나온 현대차들 보면 다 가방도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 많아질 걸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요쪽 뭐 디자인 뭐 변한 거 있나요? 없죠? 야, 요 핸들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페이스리프트 때 좀 뭔가 색다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쪽 계기판도 커브드처럼 하나로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즘 대세인. 요즘 웬만한 자동차 업계들이 다 커브드로 해서 하나의 LCD창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천이 넘어가면은 아 고민되는 차가 더 많아지는 거야. 솔직히 독일차로 넘어갈 수 있잖아. 독일로 갈 수 있잖아. 해외여행 대신 자동차로. 아 그리고 요 23년식에는 이제 정말 좀 인기가 많은 걸로 예상되는 그 마칼로 그레이 무광이 새로 나왔어요. 와 그거 실물 본 사람들은 진짜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요 차가요 그레이 색상의 무광인데 진해. 그랬을 때 이 포스가 남다르거든요. 그렇게 래핑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유광은 이제 카프리 블루라고 이제 블루 색상 계열이 추가가 됐고 아까 얘기했던 마칼로 그레이 유광이 또 추가가 됐어요. 틀린 그림 찾기. 얘가 피부과 가가지고 3,400 썼는데 얘가 됐어. 바뀐 게 없어요. 솔직히 외관에서 거의 변화는 좀 찾아볼 수는 없고 왜냐면은 이 차도 2.5거든요. 똑같은 2.5예요. 엔진 변화 아예 없어요. 23년도. 2.5, 3.0, 3.5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승차감 변화가 좀 어마무시하기는 한데 일단 기존 거 GV80 타시는 분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차를 시승을 해보는 순간 탄식이 나와요. 아 이렇게 바뀌다니. 아 제가 이따 타면서 진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 그리고 GV80 뽑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게 이거야. 5인승을 탈 거냐 6인승 탈 거냐 7인승 탈 거냐.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요. 7인승 활용도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도 100만원 옵션 넣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한 번인가 폈나? 아, 딱 한 번. 그리고 항상 짐이 있기 때문에 의자를 올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번 필까 말까. 그래서 추천은 5인승 아니면 6인승으로 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필 일 없어요 7인승. 그리고 여전히 이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넓은데 뭐 이런 데는 뭐 특별히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2.5 엔진 23년형. 아 역시나 조용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똑같이 조용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막상 돌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직관성이 좋네요. 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 차 가격 궁금하시죠? 여기 딱 다 나와 있네요. 완전 풀옵션이긴 한데 2.5에 5인승에 22인치에다가 야 이렇게 하니까 8,900만원이야? 그러니까 GV80이 싼 차는 아니에요. 정말 거의 이제 다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은 1억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정말 막 X5, GL이 이런 것들이랑 엄청 경쟁을 하지 않을까요? 아 가격 아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23년형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차에는 이 SOS 버튼이 그 빨간색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얘는 레드로 돼 있네. 아 네 솔직히 요 소스는 칠리 소스지. 핫칠리 이렇게 빨개 하지. 그래야 바로바로 누를 수가 있잖아. 잘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그 GV80 저희가 21년형을 타고 있잖아요. 그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차 외관은 진짜 무슨 탱크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묵직해 보이고 마치 저 차를 타면은 정말 무겁고 안전하고 묵직하게 나갈 것 같다 막 이런 이미지를 상상시키잖아요. 근데 송PD 막상 타보면 어때? 좀 가볍고 통통 튀잖아요. 생각보다 차가 왜 이렇게 좀 가벼운 느낌이지? 그리고 요철이랑 방지턱 넘을 때 막 통통 튀고 핸들도 좀 가볍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막상 우리가 BMW 같은 차를 타면 쫀득거리고 묵직하고 바닥에 깔려가는 맛이 있는 반면에 GV80은 그게 많이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 23년형은 그런 걸 다 개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23년형 GV80은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하이드로 부싱하고 스테파 링크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바퀴하고 본체를 연결해주는 로어암을 또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했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통통 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좀 없애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차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한번 타보고 뭐 리뷰를 해보거나 이럴 때는 아, GV80이 뭐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느낌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처럼 2년 동안 GV80 찐 오너로서 타본 입장으로서는요, 많이 변했어요. 일단 요 핸들이 굉장히 좀 묵직하게 변했고요. 분명 요 엔진은 4기통 엔진이거든요. 그런데 요 상체, 요 느낌은 마치 독삼사의 고급 SUV 상체 느낌이에요. 여기가 묵직해졌어요. 이렇게. 야, 이렇게 통통 튀던 느낌이, 이 싸구려 느낌이 이렇게 좀 고급지게 변했고, 이 요철을 지날 때랑 방지턱을 넘을 때도 훨씬 묵직하고 꿀렁 이러면서 좀 넘어가요. 야, 이런 부분이 개선된 게 전 너무 좋거든요. 하지만 다음 페이스리프트 때는 어차피 가격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에어 서스펜션 하나 넣어주는 거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후륜 조향까지. 그럼 또 1억 넘어갈래나? 그걸 위해서 또 GV90이 나오는 거겠죠? 요 GV80 제일 오래 탔잖아, 송PD가. 제일 좋았던 게 뭐야? 아, 나 최근에 점검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블루엔지 갔거든? 그냥 갔어. 바로 됐어. 예약 필요 없지? BMW 그때는 예약하고 좀 며칠 있다가 갔거든. 미리미리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블루엔지가 우리 동네에 되게 많더라고. 우리 동네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국산차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냥 집 앞에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그냥 가면 돼요. 제 차 그 아우디만 해도요, 일주일 전에 일단 예약을 해야 돼. 되는지 안 되는지 예약 다 하고,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길 잘못 걸으면 코베 간다는 서울까지 나와가지고 막 덜덜덜 썰어야 돼요. 내 차 어디 고장 난 거 아니야, 얼마 나왔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쁘지 않아. 아, 예쁘잖아 솔직히. SUV 중에서도 제일 이쁘긴 한데 수입차랑 겨뤄도 진짜 지지 않아. 그리고 가끔 주차장에 서 있을 때 보면은 한 번씩 요즘에 감탄할 때가 있어. 괜찮다. GV80 고민이신 분들, 이 두 가지는 정말 최대 장점으로 뽑혀요. 그런데 정말 극악의 단점을 뽑자면은 연비가 항상 5km대? 아, 5에서 한 7? 네. 7은 나온 거 못 봤다, 솔직히. 아, 나온 거 있어. 이제 랜덤으로 한번 이따가 봐볼까? 자, 요 차는? 5.8. 5.8이야? 58년 개띠. 오, 8.2? 뭐야? 무슨 일이야, 너? 잘했어. 거북이 운전했니?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오늘 좀 서울 좀 나와서 그런 건가? 아, 좀 이렇게 강경문으로 좀 부드럽게 달려줘가지고. 와, 팔 찌는 거 처음 봤어. 이거 팔 좋은 거 맞지? 팔 좋은 거에 이렇게 감탄을 해야 되다니. 여러분, 이 정도로 GV80 연비가 아주 좋습니다. 4기통도 똥망, 6기통은 정말 개똥망. 그래서 주유소에서 한 번씩 기름 쭉쭉 넣어도 이게 키로수 올라간 거야, 뭐야. 이 정도로 연비는 그냥 포기해야 돼요. 3.5는 더 심하니까. 오히려 제 그 3000cc 가솔린 A8 있죠? A8이 연비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리고 나는 GV80이 왜 정말 팔 생각 없이 오래 타고 싶냐면은, 이 차를 나 혼자 탈 때는 제네시스 타면은 요즘엔 찐부자 느낌 있거든, 알아? 찐 성공한 사람 느낌? 하지만 이렇게 제네시스를 탄다, 요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떨 때는 그냥 가족차로 쓰기에도 되게 좋아요. 사실 펠리세이드, 카니발 막 이렇게 좋은 가족차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아빠야, 저거 가족들 애들 태우면 좋아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요 GV80은요 나 혼자 탈 때도 뭔가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성공한 느낌도 들고, 이제 이 고급스러움이 독삼사에 뒤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만족감이 올라운드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실용성이 빠지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타도 이쁘고. 저 이제 방지턱을 넘어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미친 듯이 좋아진 것 같진 않지만, 21년형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23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짜 이 승차감 개선이, 여러분,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23년형 고민이신 분들, 주저하지 않고 요걸로 사도 될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또 언제 기다려? 그거 계약해서 받고 뭐 하면은 한참 남았을 것 같은데? 높은 방지턱! 좋아졌어요. 아, 괜찮아졌네, 차가 아주. 그래서 요 승차감 개선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은 정말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GV80은 정말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차 같아요. 제 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타고 싶은 그런 차입니다. 다음 차 뭐 사지? 뭘로 바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